엘리 박사님 어때요? 정말 멋지죠? 괜찮네요. 마을은 8km 떨어져 있고 술집 겸 상점이 하나 있는데 필요한 걸 주문하면 산 후원에서 다 갖다 줘요. 안테나는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빨리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구만. 오늘 밤부터 근무하시랍니다. 그럼 좋죠. 거기요. 네? 아, 뒤로 좀 돌려봐요. 뭔가 잡혔어요. 거기요. 여기요? 아, 예. 들려요? 바로 거기요. 네. 예. 1221.46이에요. 엘밴드예요. 방향을 틀어봐요. 하고 있어요. 근거리에서 온 건 아니에요. 이런... 이거였군. J1741 플러스 2748. 1982년 11월 4일에 등록된 펄서야. 이 펄서가 낯선 전파를 방출한 거였어요. 폭발이 있었나 봐요. 소리를 들으면서 찾나요? 요즘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더 실감이 나거든요. 엘리예요. 켄트 클라크예요. 아, 네. 여기 오기 전에 드럼님 밑에서 일했다면서요? 서로 잘 맞았어요? 아니었군요. 드럼님도 대개 얘기를 그렇게 좋게 하진 않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두뇌가 명석하고 야심 많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데 선수고 전망 없는 분야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우리 왔어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답이요? 버넌 박사. 여기는 엘리 박사야. 안녕하세요. 네. 성실한 우리 연구조교 피시령은 이미 인사 나누셨겠죠? 네. 여기 설명해 주세요. 향수 냄새도 나고요. 번호는 M87에서 블랙홀을 찾고 있고 1라인은 마카리안 541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엘리 박사는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주요 관심사는? 화성인이요. 하나는 됐고 20억 개가 남았군.